어반자 카파는 세 분 모두 89년생이 아니고 네, 진짜 어떠세요? 어 일단은 저희도 어 윤중 선배 너무 팬이었고 근데 월간 윤중 씨는 왜 저희를 안 불러주실까? 아 월간 윤중 씨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있어요. 막값 있죠. 꼭 보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사연이 있어요. 아 제가 윤중 선배님께서 이제 어 현아야 이게 너가 한번 불러볼만한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어 약 세 번 가량 녹음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잘렸어요. 어? 아니, 그게... 다른 분이 하셨어요. 아 근데 네. 현아 목소리 불러보니까 조금 제가 착오를 했더라고요. 별로였어요. 아니 불러보니까 조금 더 제가 무드 있는 노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아 요거는 내 작전 미스다. 아~ 그래서 현아 씨하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톡으로. 아, 내가 제대로 써주신다고.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 내가 작년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네. 예,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우연히 만나셔가지고. 근데 진정한 명장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죠? 아니, 제가 약간 작전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도 네. 확실히 제가. 네. 제가 더 실수로... 열심히 해야죠. 아니, 네. 어, 그게 약간 회복은 감정 풀이 시간인데. 네, 어,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해보시니까, 뭐,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어, 일단은. 어, 윤중희 선배님 3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올해 또 10주년이에요. 근데 저희가 20년을 더 음악을 이렇게 하면 윤중희 선배님이 하신 만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되게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저는 듣기로 권순일 씨가 네. 코트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 네.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는 빈티지 커플 코트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어, 좀 어머니한테 많이 졸라서 네. 베이지색 빈폴 더플 코트를 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유행이 안 타잖아요 사실 더플 코트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약간 피터팬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좀 어려 보이는 줄 알고 아, 모자 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 우리 때도 유행했던데 사실. 그럼요. 저희 때도 시대를 초월했죠. 모직으로 된 거 그죠? 네 맞아요. 네. 보통 남자는 곤색, 여자는 빨간색 말. 아 저도 빨간색, 곤색 다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 윤종신 PD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아 그리고 우리 어반장. 네. 어반 자카파. 어, 계속 팍하고 헷갈려. 자카파. 어반 자카파는 어반 자카파. 네. 또 저랑 동갑내기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해요. 네. 어, 기분 좋은 날 김완선. 아. 모르죠. 알죠. 알죠. 저는 네. 좀 있어요. 나이가. 네. 노래. 예, 네, 그 노래를 고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편곡을 해 보려고 같이 지금 지금 프로듀싱 중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 처음에 선배님이 계속 발라드를 추천을 맞아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발라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네, 6월이라서 좀 더우실까 봐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발라드보다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불과 이틀 전에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오랫동안 선배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네. 어떻게 딱딱 맞는 곡을 그래도 다 선곡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